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창원 발림동에 위치한 트리비앙이라는 아파트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특이한 게 그냥 트리비앙 아파트가 아니라 제일 꼭대기층, 탑층이라서 좀 특이한 구조, 복층에 대한 이제 장단점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트리비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지 호수 공원, 지금 제일 좀 핫한 공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공원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입지 조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교육에도 아주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과 뭐 경남도청까지 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제일 중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아파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제가 복층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다 했는데 장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원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는 탑층입니다. 탑층의 장점이라고 하면 거실 총고가 높기 때문에 탁 트인 개방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수 대비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적인 효과는 또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단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사실 장점은 입주하실 분들이 뭐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을 아셔야 이제 입주하시기 전에 보수를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탑층 같은 경우는 천장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복사율로 인한 내부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여름에는 더 높이 온도가 올라가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여름에는 냉방비,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야지 이제 집이 좀 시원해질 것 같고, 네, 겨울철에는 오히려 난방을 좀 세게 해야 좀 따뜻하다라는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꿀팁은 이제 복층 같은 경우 탑층 이렇게 청구가 높을 때는 실링팬을 통해 이제 내부 온도를 좀 순환시켜주면 아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일반 에어컨보다는 용량이 더 큰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고, 실링팬을 사용한다면 공기가 대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층이다 보니까 천장과 그리고 뭐 창문으로 이루어진 이런 외벽들 외부에 노출이 심해서 결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결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단열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고 공기 순환을 위해서 창문 같은 경우를 조금씩 열어 두셔야 됩니다. 네, 이제 단열 같은 경우는 뭐 외단열, 내단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외단열은 이제 공동주택이다 보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이제 내단열을 확실하게 하셔야 이런 결로를 많이 막고 또 위연의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사는 이제 면허 있는 전문업체에 이제 의뢰를 하셔서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서 쾌적한 그런 이제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 포함해서 랜선 집들을 통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립 인테리어. 지금부터 창원 발림동에 위치한 트리비앙 25평 랜선 집들이 함께 보실까요? 먼저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은 기역자로 꺾이는 레이아웃으로 방화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하부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천장까지 채워진 수납장으로 시공할 수도 있지만 합부로 설치해 개방감 있게 꾸며진 모습입니다. 슬림한 화이트 프레임의 여닫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이 나오는 구조로 다른 현관들과 다르게 중문을 전실과 메인 현관 사이에 위치해 주었네요. 현관에도 합부장 높이의 수납장이 위치해 있는데 상판을 우드로 구성해 바닥에 은은한 베이지톤 타일 마감과 통일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복층 구조의 집으로 청고가 높은데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로 마감해줘 더욱 깔끔하면서 확장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천장 중앙에는 화이트 실링팬을 시공해줘 널찍한 천장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으며 양옆으로는 간접 조명을 넣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네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일자형 싱크로 하부에는 민트, 상부에는 화이트로 구성해 화사한 분위기로 가득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판도 슬림하게 구성하면서 세련미를 더해주고 있네요. 니즈에 따라서 기역자 하부장을 구성할 수도 있고 11자형 레이아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테리어를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방 옆으로는 서브룸이 위치해 있는데 투명 유리로 개방해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해요. 같은 공간이라도 가족 구성원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개성 있게 변화를 줄 수 있겠네요.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은 베이직하게 마감한 후 커튼 박스 안에 간접 등을 시공해 은은한 포인트를 더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변기와 세면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다크한 마감재를 사용해 차분하면서 무드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브룸입니다. 작은 방 역시 심플 미니멀하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취향껏 가구로 꾸밀 수 있게 깔끔하게 변화를 주었네요. 다음은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은 안방 욕실보다 공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샤워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젠다이를 설치해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게 실용적으로 꾸며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발림동에 위치한 트리비앙 25평을 구경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